희망적인 이야기를 갖고 좀 달려봐야 되는데 네. 당장 진행되진 않았고요. 시기가 이제 1970년대를 쭉 넘어와요. 왜냐면 50년 한국전쟁하고 바로 무슨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로 간에 굉장히 또 사이가 나빴고 그 이후에 베트남전쟁까지 터지게 되면서 상호 간에 그 언제 서로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60년 후반까지는 사실상 뭐 통일 논의 자체가 거의 못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뭐 이걸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요. 닉슨 독트린의 핵심이 뭐냐면 대탕트 맞죠? 얘기해주세요. 대탕트 이제 서로 너무 세게 가지 말자.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거 있는데 중국을 옆으로 끌어당기자.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뭐 뒷받침해주세요. 아니 근데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탕트 그러니까 좀 완화시키자라는 정책인 네네네. 건데 미국이 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시아 문제를 좀 조정하고 싶었던 상황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1972년 7월 4일 날 그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아주 극비리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북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지배자였던 김일성과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3원칙이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로 문제를 풀고 평화라는 기회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가 되자. 아주 중요한 3원칙이 한국전쟁 끝나고 20여 년 지난 다음에 세팅이 된 거죠. 근데 요 합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때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뭐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정책을 펼친다든지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정책을 펼칠 때 다 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세 가지 합의안을 기초로 이야기 풀어나갑니다. 왜냐면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합의를 받던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말로만 약속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나랑 사귈래?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교류 같은 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역시 뭐 떠오르는 거는 이산가족 상봉 아닐까 싶은데요. 83년 이산가족 상봉 그 남한 내에서 벌어졌었던 기억나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거 맞아요. 기억나죠. 그때 그 KBS 방송국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현수막 같은 거를 대자보를 적어갖고 뭐 몇 살 누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목에도 거시고 옷에도 붙이시고 맞아요. 이랬던 83년에 일단 남북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 한번 맞아요. 이산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데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그때 정말 원래 4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가 완전 뭐 세계 기록을 세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세상에 옆 동네에 내 동생이 살고 있고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좀 남북관계 문제를 얘기하자. 이산가족 문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부터라도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됐고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내 아버지 말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수혜를 입어요. 그래서 수혜를 입으니까 북한 측에서 왠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니네 어렵구나 하면서 구호물자를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우리도 한번 보내봐 하면서 진짜로 물자를 받으면서 희한한 이제 순풍이 이제 불게 된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남한 측이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90년대 와서 이러한 교류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됐어요? 남북한 관계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어느 정도 시도가 되고 네. 성과들도 일부 있었고 또 이제 스포츠계 쪽에서 교류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그 여파 속에서 89년에 비로소 냉전이 무너져요. 네. 소련과 동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북방 외교라는 걸 펼친 거죠. 이념의 틀을 넘어서서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자.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 라고 하면서 이제 91년에 그 유명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남한과 북한의 장관, 차관, 장성들이 계속 회의를 하면서 두툼한 책을 낸 거예요. 남한과 북한의 어떤 상호 협력과 교류 협력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플랜을 짜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죠. 남북 교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도 굉장히 이 발걸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00년 딱 들어서기 직전에 예. 98년에 김대중 정권 초입되죠. 이때 네. 호령이 소를 끌고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아~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정주영 회장. 북한에 방문하면서 드디어 이제 경색된 국면을 기업인이 해소를 하는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본인이 이제 그 금강산 밑에 통천꾼이세요. 맞아. 아산에서 성공하셔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문을 열게 됐고 그걸 받아서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햇볕 정책을 외치게 되면서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십니다. 근데 그때도 믿겨지지 않았었죠. 맞아. 가더니 한 시간 딱 비행하더니 평양에 내려서 딱 열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올 때 오 대일에 쌓였던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둘이서 악수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맺어지게 된 게 그 유명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개성공단이라든지 경의선 철도 연결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제적 조치를 통해서 남북한이 친해지고 친해지는 바탕 위에서 경제적으로 함께 좀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평화 번영의 길을 만들자. 그 기초에 의해서 이제 2007년에 제2차 남북협상 육로로 노무현 대통령 육로로 건너가죠. 2018년에 제3차 남북협상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사실은 뭐 모든 걸 다 잃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그래도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관심 모이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잘하고 있다면서 또 지원돼 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